너 고기도 계속 내가 굽고. 원래 한 팀이잖아요, 언니. 응? 누가요? 도니와 고변. 원래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접을 받는 거죠. 뭔 소리지? 무슨 말이죠? 그래서 고기 구우시라고요. 증명고변이네. 아니, 네 채널 파 그럴 거면 망했지 마. 제 채널에는 형이 없잖아요. 정용돈의 제목은 없음 TV 광고. 광고주분들의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광하면 좋죠. 허위 광고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희는 이게 쩐이 맞으면 다 갑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죠? 해외도 나갑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학원 갈비집에 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기를 주문하면 샤브샤브랑 간장게장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게 단가가 남나? 이 간장게장이 무한리필이 되나요? 아, 네, 세분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어? 진짜? 아, 진짜? 자, 어머. 아, 샤브샤브 고기는 무한리필 되나요? 아니요, 샤브 야채랑 육수만 제공이 되고요. 아, 그렇게까지 하면 말이 안 되지. 장아찌지. 네. 그리고 네. 낙원 상계명이라고 있다. 아끼면 망한다. 고객이 이기게 하라. 부르기 전에 가는 것이 서비스다. 이거 약간 부담스러운데 나. 부르기 전에. 나 이거 약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제일 유명한 요거. 은이 눈꽃 친환경 마늘 양념용구이. 송은이 누나가. 아하, 설마 했는데. 아. 자, 230g에 6,000원이면 굉장히. 네. 아니, 이 단가가 나오나? 자, 일단 요거 한번 네.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프바를 한번 또 가봐야죠. 게장 한번 가봐야죠. 예. 어, 게장이 심지어 큰 거야. 조그만 거 아니고. 어? 아, 이거 무한리필은 말이 안 된다는데. 원래 서비스 간장게장은 조그만 거 주잖아요. 간장게장. 자, 일단 간장도 그냥 풀고. 김치 좀 푸겠습니다. 예. 어머, 간장게장 이렇게. 아, 이쪽에서 세팅을 해주시네요. 이건 두부구나. 그죠? 와, 씨. 이거 다 그냥. 아니, 이게. 자, 일단은 퍼서. 아,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2,000원에. 아니, 저 잠시만요. 일로 와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뭐 밭대기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 그건 아니고 이제 봄에 수입해서 오는 그런 것처럼 직접 벌어야 할 수 있는데. 이게 남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는 거겠죠? 아, 메뉴에 대한 특허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특허 출원 진행 중이군요. 네, 진행 중. 네. 이 꽃게 어디 거예요? 냉동 꽃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장가를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과한 광고긴 합니다만 맛을 또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씹어 돌려보고. 네. 먹어보고. 휘! 버섯이에요. 네. 고기 드실 때 저희 같이 구워 드시거나 아니면 사탕에 넣으시면 되고. 네. 일단은 넣어보죠. 야, 이게 은이 버섯이란 버섯이구나. 아, 버섯인 건 아는데 이름은 네.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 저도 처음. 와, 와. 비주얼 기가 막힌데요. 고기는 어디 거예요? 칠레산. 칠레산. 예. 네. 어, 네. 아, 감사합니다. 바로 넣게 넣을게요. 야, 간장게장 좀 드셔보세요. 제가 간장게장을 못 먹어요. 어, 저는 게장 매니아입니다. 씹어 돌려보겠습니다. 예. 아무리 과한 광고라도 맛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잘 먹네. 수율이 굉장히 좋고 안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맛있어. 이것만으로도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꿀팁은 고기인분만 시키고 간장게장만 무한리필해서 밥을 먹고. 어, 이거 너무 맛있겠다. 바짜기피라 그랬지 태우란 말은 없었는데. 아이고. 자, 일단 기본 은이버섯 소스에 찍어서.
어때요, 언니? 과자 같아. 과자? 식감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소스가 되게 맛있는데, 이거. 이거 뭔 소스지? 간장 소스 아니에요? 근데 맛있어. 그러네. 먹어도 될까요? 한번에 긴다면 쓰셔도 될까요? 이거 뭐, 먹어. 먹어도 돼! 네. 자, 그럼 한번 하시죠. 자.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조금만, 아, 하나 먹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 가격에 이게 지금.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이게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가족 단위로 진짜 오기 부담 없는. 마늘 약간 화한 느낌도 있고 되게 좋아요, 진짜. 아. 하나만 꼭 질문해드릴게요. 뭐? 부르기 전에 다, 먼저 다가오는 서비스. 아하. 원하시는 거 먼저 캐치해서 해주세요. 아하. 이게 갈비 그 단맛보다는 진한 갈비 양념 있잖아요. 그 무게감을 좀 많이 좀 빼고 마늘로 입힌 양념에 그 알싸함을 좀 약간 더한 맛이. 마늘 덮인 맛이 되게 좀 독특하긴 해요.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건 과한 광고가 아니라 그냥 먹는 있는 그대로의 맛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 오, 근데 이게 국물이 시원합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소주 한잔 해야 되는 느낌인데? 아, 진짜 원하시면 드세요. 소주를 부르는 샤브샤브.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저는 오늘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아우. 충분히 이 정도 맛의 세팅이면 다른 데서는 못 먹어도 한 5만원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샤브샤브에 16,000원이고 나머지는 다 프리란 말이에요. 프리란 말이에요. 지금. 요거 이제 샤브샤브 고기 별도로 하고. 네. 이 정도면은 강남에 있으면은 매일 가죠. 이 정도 가격이면 예를 들면 진짜 대학생들. 그쵸, 그쵸, 그쵸. 대학가에 있어도 좋아하겠죠. 네, 네. 네. 집 근처에 있었어도 친구들 불러서 가서 봤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둘이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다 먹을 건데요? 같아요. 추추. 목살도 한번 시켜볼까요? 비싼 거 먹자. 비싼 거?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습니까, 사장님? 아, 좋다. 특등심, 마늘 양념 특등심. 와우. 이거 맞긴 해요. 아, 신났다, 갑자기. 빨리, 빨리 처리하죠. 빨리 처리하죠. 야, 제가 빨리 먹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솔직히 아무리 과한 광고라도 전달해야 될 부분을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상태의 그 고기 질이나 그런 걸 생각하고 오시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너무 좋은데 진짜? 아, 고기에 완전히 막 진심이신 분들 있잖아요. 막 뭐 마블링이 어떻고 뭐 한우고 뭐 이런 거 따지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 가성비랑 가심비 확실합니다. 가성비는 뭐죠? 내가 먹었을 때, 이 돈 내고 먹었을 때 내가 마음이 아, 이거 돈 내고도 아깝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맛도 훌륭합니다. 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뭐 물가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새 뭐 다 비싸고 올라가고 16,000원에 이 정도. 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게 좀 양념이 빠지는 게 아쉬워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맛있는데
우리 크게 크게 먹어봅시다. 좋네요, 좋네요. 네. 하나 먹어서 잘 모르겠어요. 알았다.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야. 이제 마늘은 이게 늦었습니다. 마늘이 근데 베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베인 거랑 이걸 얹어서 먹는 거랑 맛이 완전 다른데요? 아니면 따로 좀 줘야겠다, 이거를. 요청하시면. 아, 그래요? 야, 그걸 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요거 꼭 올려서 드십시오, 마늘. 이게 있고 그거 완전히 달라. 맛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엄청 많이 올려도 부담 없습니다. 엄청 많이 올려볼게요. 엄청 많이. 진짜로.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약간 우니 같네요. 아니, 이게 진짜 남아요? 소스 대박이죠. 소스 좋네요. 아, 진짜 부르기 전에 먼저 돈이 형님이 광고 콘텐츠를 찍어도 맛이 없으면 되게 힘들게 먹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저 간장게장 안 먹잖아요. 간장게장 아예 못 먹잖아요. 네. 야, 이게 여기 진짜 가성비 가심비 미쳤습니다. 이쯤에서 식사를 또 봐야 됩니다. 아, 밥이 없다 여기. 식사는 부끄러워. 샤브탕에 칼국수가 수제비. 왜냐면 그게 또 인건비니까. 어떻게 뭐 칼국수를 넣을까요, 라면을 넣을까요? 칼국수 추천드릴게요. 칼국수 추천이요? 아니, 맛있게는 먹고 있는데 자꾸 걱정이 됩니다. 아니, 이게 왜 남지? 치마 좀 드릴까요? 예? 치마도 있었어요. 일회용. 이거 진짜 남나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게 씨. 죄송합니다. 먹으면서도. 아니, 이렇게 되면 자꾸 다른 집 고깃집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다른 어떤 고깃집이요? 아니,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비싸지? 아, 그치. 고기 하나만 더 먹읍시다, 우리. 뭐 먹을까요? 메인 메뉴? 마늘 숙성 콩국수. 메인은 먹어야지. 칼국수를 넣겠습니다. 콩가리 2인분 추가로. 아, 감사합니다. 자, 대표 메인 메뉴 세 가지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칼국수도 공짜인 거고요. 네, 생포에 다. 그러면 식사도 사실 공짜잖아요? 공짜죠. 네. 부담 없이 진짜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미쳤네. 이건 약간 그 상업센터 같은 데 있으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회식할 수 있는데. 왜냐면 내가 싸도 괜찮아요. 근데 생생내기 좋아요. 16,000원으로 네. 4인분 먹으면 되거든. 생생내기 좋아요. 네. 와. 그리고 오늘 유독 고면이 네. 먹을 때 좀 텐션이 높지 않아요? 저는 이제 메인스트림이니까. 네. 그렇긴 한데 고기도 계속 내가 굽고 계속 고기를 먹으면서 갸웃하게 만드는. 원래 한 팀이잖아요, 언니. 누가요? 도니와 고변. 팀인데 원래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접을 받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고기 구우시라고요. 저는 목살이 훨씬 좋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이 고기는 자, 잘 보십시오. 소스에 넣고 이 마늘 소스를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메뉴가 진짜 괜찮네요. 뭐지? 고기 하나 더 있는 거 안 구우시니까 제가 꼭다 있습니다. 이거 남길 수 없죠. 이제. 저는 진짜 못 먹겠어요. 저 진짜 본 형 이제 저기 작년부터 저기 다이어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이 진짜 오랜만이죠. 아, 기껏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불편한 거 좋아하시면 세컨바에 짬뽕 자르기를 하세요. 아, 있어요? 그래, 이렇게 담백한 것만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약간 그 이제 진짜 식사로 먹으면 되겠네요. 한 바퀴, 두 바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안 줄어, 음식이? 왜 이렇게 많이 줘? 뭘로 남겨 먹는 거야? 와, 진짜. 진짜 배가 찢어질 것 같은데. 네, 먹고 싶죠 이것도. 라면 사례 맛만 보게.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먹어야 마무리입니다. 이걸 먹어야 마무리예요. 역시 끝에는 이렇게 좀 칼칼한 게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와, 저 지금 목적까지 찼습니다. 지금 살짝 딱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가격표를 한번 뽑아봅시다. 얼마 나왔는지. 그럼 보겠습니다, 저희. 자, 여섯 글자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죠? 가심비, 가성비. 진짜. 이런 표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공갈비가 갈비에게 김밥 천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어디에다? 아파트 단지마다. 아, 언제든지 이렇게 부담 없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씨름부, 야구부, 축구부, 회식이 필요하다. 나관갈비를 찾아주십시오. 네,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찾아주시면 고맙죠. 아, 그거 하나. 과식 조심하십시오. 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과한 광고. 어, 배불러.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고기 한 2, 3인분만 시켜놓고 뭐, 한 번쯤은 양아치지도